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또 신발을 가지고 나온 문쿤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도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미리 스포일러를 당하셨겠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신발은 이 익살스러운 폰트와 로고 모두가 정말 좋아하는 그 분의 콜라보죠. 어떤 신발일까요?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나이키 톰삭스 콜라보 제너럴 퍼포즈 슈 아카이브입니다. 톰삭스라는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가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마스야드의 성공으로 인해서 마스야드가 너무 떡상을 하니까 관상용으로 되어버렸죠, 거의.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나고자 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를 다 신게끔 만든 신발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발 디테일 보시기 전에 박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색다른 폰트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고 이쪽에 보시면은 제네럴 퍼포즈 슈 톰삭스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바닥 쪽은 Unrest More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요. 뭐 옆에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쭉 되어 있고요. 내부 쪽에 보면은 제가 신발을 타고 꺼내놓긴 했는데 내부 쪽도 이런 식으로 나이키 크래프트에 대한 것이 써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디테일, 박스 디테일은 그 정도고 이번에는 신발의 전체 디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깥쪽 사이드 정면 안쪽 사이드 뒤축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밑창 네, 큰 디테일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발은 매우 색깔도 쨍하고 이쁘고 뭔가 좀 클래식한 슈즈면서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 매우 예쁜 것 같아요. 포인트도 중간중간 있고요. 그렇다면 디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가피는 이런 면재질 메쉬와 니트의 중간 정도 같은 느낌이죠. 스웨이드 부분들이 이렇게 겉을 한번 더 쭉 잡아줬죠. 전체적인 색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라고 하기보다는 머스타드에 좀 가깝습니다. 노란색에 살짝 가까운 머스타드, 얘는 조금 썩은 머스타드 같은 그런 색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위시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프린팅을 한 다음에 겉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덧댄 듯이 이 안쪽에 이렇게 보이죠.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프린팅이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둘러져 있습니다. 전체를 앞코까지 해서 반대쪽으로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창 부분 보시면은 좀 보기 드문 그런 중창인데 엄청 딱딱해요. 아이보리 에이징이 좀 돼 있는 중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정면도 이렇게 앞에 쭉 스웨이드가 둘러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와플 밑창이 올라인 듯이 앞코를 이렇게 덮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내구성을 위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요 프린팅 돼 있는 부분도 이쪽까지 쭉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살짝 더 나와서 포인트를 줬네요. 그리고 앞에를 눌러보면은 딱딱해요. 이 부분들은 좀 딱딱해가지고 발가락을 조금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바깥쪽 사이드와 크게 다른 그건 없습니다. 뒤축은 이런 식으로 그냥 스웨이드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한 겹, 두 겹 스웨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그린 듯한 낙서처럼 되어 있는 나이키 로고가 익살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축에 보시면 이런 탭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신발 끈, 끈 고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또 머스타드 색상의 스웨이드가 얘랑 똑같이 다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명끈보다는 살짝 탄탄한 재질,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끈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혀는 메쉬 재질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또 안쪽에 뚫려 있죠? 약간 통기성을 위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끈을 잡아주는 이 부분, 요 탭과 함께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일자로 요 탭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나와 있어요.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포인트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뒤 탭과 함께 통일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협탭 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폰트가 또 써져 있죠. 이 폰트도 모두 레터링처럼 이렇게 손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종이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신발 입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겉에 이런 식으로 면을 한 번 더 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깔창이 지금 접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떼서 붙인 게 보여질 순 없고, 나이크 크래프트, 그리고 이렇게 낙수한 로고. 눌러보면은 약간 이 깔창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깔창이에요. 약간의 탄성이 있는 오솔라이트? 약간 그거에 가까운. 이 겉면은 이 신발의 외부 부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뒤축 부분에 이런 식으로 쿠셔닝이 되어 있어요. 뒤축을 잡아준다던가 아니면은 뒤축을 좀 더 보호해주는 그런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 입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얇은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발이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이 없이 뭔가 모양이 좀 흉한 그런 느낌이죠. 밑창을 보시면 많이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와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와플보다는 살짝 좀 떨어져 있긴 하죠. 보시면 여기에 또 나이키 크래프트 로고, 그리고 여기에 모델 명까지 이렇게 써 있네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줄이 쓱쓱쓱 가 있는 게 최대한 미끄럼 방지를 하려고 한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가지고 뭐 살짝 들어간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매우 딱딱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세부적인 디테일 한번 다 보셨고요. 한번 그렇다면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사이즈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맨발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235, 오른쪽은 238, 신발의 정 사이즈를 신었을 땐 245 사이즈고요. 이 신발의 사이즈는 반홉인 250이 아니라 255입니다. 1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홉을 추천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반홉을 추천합니다. 이 신발이 1홉으로 오게 된 거는 제가 고음의 사이즈를 잘못 봐서 얼떨결에 1홉을 한 거고요.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 사람들의 경험들을 보아하니 거의 한 10명 중에 8명은 반홉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1홉 잠깐 신어봤을 때도 이것보다 반 사이즈 더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 해도 1홉인데 이 발 안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다만 힐 슬립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전하게 반홉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반홉을 한다고 해서 이 신발이 조금 편안하게 널널한 그런 건 아니고 이 뒤축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많이 핏하게 정확하게 딱 맞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기분 나쁘게 핏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말 편하게 잘 맞는 그런 사이즈감이 될 겁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에서 쿠셔닝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쿠셔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와 이 쿠셔닝이 엄청 좋다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그냥 아 쿠셔닝이라는 게 살짝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 재밌는 거는 이 뒤축 부분을 딱 밟았을 때 이 뒤꿈치를 눌렀을 때 약간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뒤꿈치가 쏙 들어가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걸을 때 이렇게 걸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막 불편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꽤 나쁘지 않은 착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신어도 뭐 발이 아프지 않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좋은 착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어보면 되게 생각보다 괜찮네 하실 겁니다. 다만 딱딱해요. 그리고 안에서 발이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건 많이 없어요. 이 뒤축의 쿠셔닝 때문인진 몰라도 뭐 발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느끼진 못했습니다. 다만 힐 슬립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1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 발에 반 사이즈 업만 해서 신었다면은 아마 정말 좋은 그런 착화감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아무래도 일상화로는 당연히 너무 괜찮은 포인트도 되고 편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그렇다 보니 뭐 일상화로는 정말 좋을 것 같고, 간단한 러닝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달리는 마라톤이나 이런 거에는 당연히 어울리지 않겠죠. 그 외에 솔직히 다른 운동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 뭐 일상화로도 너무나도 좋고, 뭐 포인트로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콜라보 치고는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이 신발 한 번씩 신어보는 거 추천하고 싶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또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신발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뭉클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서 끝!